시즌 초반에 극심한 부진에서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프로야구 한화가 시즌 첫 4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화 김성근 감독은 혹사 논란에 굴하지 않고 또 구원 투수들을 줄줄이 투입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어제 한화가 8회에 대거 7점을 내 삼성의 대역전승을 거두자 오늘 대전구장엔 13,000장의 입장권이 모두 팔려나갔습니다. 시즌 첫 만원 관중 앞에서 한화 김성근 감독은 오늘도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2대0으로 뒤진 5회 선발 이태양을 등판시키고 40살 노장 박정진을 4흘 연속 등판시키는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박정진과 함께 한화의 핵심 구원 투수들인 권혁과 윤규진도 7회와 8회 차례로 마운드에 올라 4흘 연속 등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투수 총동원의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7회 권혁이 1루수 송광민의 실책으로 한 점을 내줬고 8회에는 윤규진이 삼성 조동찬에게 솔로 홈런을 맞아 막판까지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구위가 한층 좋아진 SK 김광현은 오늘도 호투를 펼쳤습니다. 최고 시속 149km의 직구와 다양한 변화구, 넥센 타선을 6회까지 1실점으로 틀어막아 시즌 4승째를 올렸습니다. NC는 선발 해커의 호투와 1회 선제 투런 홈런, 3회 2타점 2루타를 터뜨린 이종구의 활약으로 롯데에 앞서 있습니다. 부산과 기아, KT와 LG는 막판까지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SBS 이상훈입니다.